제가 지금 좀 쫄리거든요. 예. 왜냐면 정말 너무 잘하셔가지고 오늘 스피치도 너무 멋졌고요. 다 좋았습니다. 아이고, 이제 제가 할 차례입니다. 계속 물만 마시고 싶습니다.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국 사람이고요. 네, 한국에는 2008년도에 와서 2013년도에 애텀이 가입을 하고, 그리고 2014년도 7월 1일부터 애텀이 전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변인성 총장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중국 시장, 네, 거대한 중국 시장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혹은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문의가 오거든요. 아, 요 회원 가입은 어떻게 하고, 회원 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다 뭐고,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질문을 해오시는데, 그거를 제가 오늘 한꺼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요, 제가 PPT를 진짜 못 만들어요. 예, 이게 특징이거든요. 제 특징이거든요. 예, 시간도 지금 1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잘 못 알아들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이제 그 우리 유튜브에서 예, 둘러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뭐냐면, 아, 내 계보도에 중국 사람들이 가입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미인증 상태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예, 미인증 상태라고, 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 미인증과 인증 어떻게 구분이 될까? 예,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미인증 보세요. 이분은요, 이미 총 매출이 30만 포인트예요. 그런데도 미인증 상태예요. 그럼 무엇을 설명할까요? 애텀이 중국에서 경소상 아시죠? 예, 경소상과 소비자, 일반 소비자 회원으로 나누는데, 경소상일 때 예, 인증입니다. 일반 소비자는 계속 미인증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도 30만 포인트 이상이 됐지만도 역시 미인증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색깔이 변하신 분 보이죠? 이분은 인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총 매출도 40만 이상이에요. 이건 매출이랑 상관없어요. 매출이랑 상관없이 이분이 예, 경소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현재 보여드린 이 부분은요, 모바일 버전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PC 버전이거든요. PC 버전을 보게 돼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네, 인증, 예, 미인증. 네, 미인증은 그냥 일반 소비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매원이라 하고 TL이라고 쓰신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은 탈퇴되신 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미 탈퇴됐다는 표시가 나오죠? 예, 탈퇴되신 겁니다. 네, 이렇게 계보도상에서 나의 중국 회원들의 상황을 파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똑같은 얘기인데요. 인증은 경소상, 미인증은 일반 소비자, 판매원 TL은 탈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애텀이 중국에서는 무조건 처음 가입을 하시면요, 일반 소비자십니다. 일반 소비자, 경소상이든 어떤 사람이든 바로 가입했을 때는 일반 소비자고요. 일반 소비자에서 경소상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 먼저 영업집조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업집조는 한국의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 가서 발급을 받아야 될까? 네, 공공기관에 가서 발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 발급받는 절차는요, 회사에서 정확히 나온 그 만들어 놓은 PPT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요, 공유를 하시게 되면은 발급을 받고 경소상 신청하는 데까지를 예, 거기서 상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경소상 신청, 이제 헷갈리거든요. 공공기관도 갔다가 경소상은 또 뭐 나라에서 주는 건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경소상 신청은 애터미 사이트에서 예, 경소상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아시겠죠? 네. 자, 이제 회원 가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가입할 때, 나는 지금 한국에 있지만, 우리 중국에 아는 지인한테 회원 가입을, 시도를 하려면, 그분이 무엇을 제출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하신다면, 네. 중국 신분증 앞 뒷면 사진. 앞 뒷면 사진을요, 정확히 선명하게 잘 찍으셔야 돼요. 예. 네. 잘 못 찍어도요, 이게 통과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선명한 사진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 닉네임.
네, 한국에서는 필요 없지만 중국에서는 필요한 닉네임이 있습니다. 이 닉네임 및 닉네임은 대문자와 숫자로 결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우리 여기 보세요. 여기가 개보도예요. 이 닉네임이 어디에서 쓰일까요? 우리 한국이 한국의 개보도에 이렇게 DFHY 이렇게 나온 것처럼 이 한국 개보도에 체현이 됩니다. 그래서 닉네임을 쓰는 거예요. 네. 자, 닉네임. 자, 다음은 핸드폰 번호. 한국에서는 인증을 받으려면 무조건 본인 인증이셔야 되죠. 그렇지만 중국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본인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호, 핸드폰 번호 하나 가지고요. 재사용은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핸드폰으로 회원 가입을 할 수가 있다. 본인 아니어도 괜찮다. 네. 주소는 입력을 하실 때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실제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리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아시겠어요? 네, 앞에 입력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네, 추천인 회원번호. 예, 추천인 회원번호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오, 회원번호가 중국 사람들은 두 개 있어요. 예, 하나는 중국의 C코드로 시작하는 회원번호. 꼭 C를 넣어야 돼요. 그 다음, 한국의 회원번호를 글로벌 번호라고 하는데, 중국 회원번호하고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예, 그런데 이 두 개를 그냥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요. 입력 다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C 없이 예, 그냥 중국 번호 입력했는데 한국 사람이 뜰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을 안 하고 오케이 했을 때는 다른 데 엉뚱한 데 가서 예, 회원 가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예, 유의를 하시고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한국 회원번호, 중국 회원번호, C코드를 시작하는 거 다 되신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정확하게 입력해야 할 부분이 서비스 센터명입니다. 네, 정확한 센터명을 미리 알아놓고요. 네, 입력을 하시고 만약에 미입력 시에는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중국 뭐 센터하고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회원 가입하고 확인 누르시면 자, 요 앞부분이에요. 요 이런 내용들이 여기 다 입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네, 입력 다 됐습니다. 자, 회원 가입 성공했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사업자로 예, 되려면 한국에는 필요 없지만 중국에서 꼭 필요한 경소상을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경소상 신청을 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공기관에 가서 영업 집조인 네, 이거 예,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는데 바로 이 그림이에요. 아래. 네. 잉예 지자오, 중국말로 잉예 지자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공공기관에 와서 발급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발급을 받는 동시에 개인 사업자죠. 그냥 개인 사업자 그리고 회사 두 가지 형태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유해 거는 네 개인 그냥 일반 사업자들이 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은행 카드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또 아래 거는요. 회사가 경소, 회사 명의로 경소상 신청을 할 때는 아래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선택이에요. 네, 여기까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요거 가지고 경소상 신청을 하러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말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뭐냐면요. 중국은 개보도가 없지만 회원 포인트를 볼 수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중국은 좌우 라인이라고 하지 않고요. A시장과 B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포인트를 볼 수가 있어요.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중국으로 되어 있지만 한번 보세요. 여기는 이제 본인 포인트고요. 여기는 어제 포인트, 그리고 이거는 오늘 포인트, 그리고 총합 이런 것들이 이제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A시장의 이제 상황을 우리가 다 둘러볼 수 있는데 A시장은 봤는데 B시장 어떻게 봐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예. 네. 그러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뭐라고 하죠? 꼭 얘기해야 되는데. 화살표. 화살표.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화살표를 이렇게 좌우로 하시면 A시장, B시장 하고 이렇게 정확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중국 사업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뭐가 이렇게 많이 다를까? 네. 자, 첫 번째, 소비자는 수당을 받을 수 없다. 경소상만 받을 수 있다. 네. 계보도 없다. 그리고, 한국과 다른 부분이 또 하나가 뭐냐면, PB로, 예, PB로 택배비를 충당을 할 수가 있어요. 예. 299원, 중국 돈 299엔 이상일 때는 택배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5만원, 6만원 정도예요. 네. 근데 요거 아래 금액일 때는요, 택배비가 필요하는데 약 15엔 정도 필요하는데, 요거는 PB로 환산을 해서 어떠한 아이도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택배비를 충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 거기 하나 더 추가요. 과경무역 제품은, 예, 택배비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거의 금액대가 좀 높은 편이라, 거의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렇고요. 자, 한국은 주급이에요. 중국은 주급이 아닙니다. 반월 지급으로 되어 있고요. 지급하는 날짜는 15일, 30일, 그러니까 월말, 그리고 월중간쯤에 이렇게 발급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수당 지급은 한꺼번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다, 예,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80%를 먼저 선 지급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영수증 제출을 한 후에 나머지 20%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이 세금도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1% 정도 세율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또 한 가지. 모든 나라들에서 한국 코드나 한국에서 뭐 다른 나라 코드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중국은 삐, 안 돼요. 네. 예, 중국 코드로는 어느 나라든 해외에서 구매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사업자 영수증 발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이요. 중국 영수증이에요. 네, 처음 보시죠?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네, 여기 잘 이렇게 보시게 되면 1%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받는 금액은 중국 돈 6,167.33 이렇게 엔을 받는데 1%를 떼요. 그게 61원 정도. 한국 돈으로 약 만 원 정도의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6,000원이면 한국 돈 100만 원에 만 원의 세금이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의 이제 그 수입을 받았던 그러한 그 애터미 사이트의 이제 내용들인데요. 이번에 얼마 주고 다음에 얼마를 받아야 되고 이것을요 정확히 이렇게 입력을 해 놓고요. 그리고 이거 발급 완료, 그리고 미발급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가 지금 점점 보완이 돼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네, 여기는 어딜까요? 중한 연타이, 예, 장애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중국 중한 연타이 예, 산업단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예, 애터미 아주 큰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네, 여기서 석세스 세미나도 진행을 하고 예, 사무직도 여기서 사무일도 여기서 보게 되는 곳입니다. 여기 지금 가시는데 많은 중국 분들이 여기 가시려고 정말 기다리고 그리고 등록하려고 되게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중국에 있는 파트너 사장님들도요, 연타이 가시는 것에 좀 집중을 해서 석세스 세미나 참석할 수 있다면 큰 비즈니스를 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중국 시장 모두 다 크다고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네, 중국의 매출이 얼마나 될까요? 작년 7월 10일 날 오픈해서 네, 중국 매출이 1,760억 달했습니다. 7월 10일 날 오픈을 했기 때문에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으로 네, 이만큼 높은 매출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애터미 해외 지사에서 가장 매출이 높은 곳은 어딜까요? 대만 지사는요. 2014년도에 오픈을 했어요. 지금 현재 네, 1,800억 정도입니다. 1,800억. 2020년 한 해에 매출이 1,800억 정도 되는데 중국에서 오픈한 첫 해, 예, 그리고 6개월 만에 매출은 1,760억에 달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예, 그리고 상상하고 비교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시장, 어마어마한 시장이라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죠. 네, 그런데 정말 내가 그 시장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 1700억에서 나는 어느 정도의 매출을 일으켰는지를 한번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에서 6개월, 7개월 만에 예, 여기가 뭘까요? 다 아시죠? 네, 크라운 리더스 클럽. 크라운 리더스 클럽이 6명이 배출을 했습니다. 네, 그분들을 위해 박수를 예, 드리는 동시에 네, 우리도 예, 더 빠른 성장을 해서 네, 우리의 중국 파트너 사장님들도 예, 로얄이 되시고 크라운이 되시는 그날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제가 아까 막 시작할 때요, 우리 애터미 예, 제품의 노래를 들으면서 캡처를 마지막으로 하나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이분들 이거 지금 화면이 조금 이렇게 옛날 거라 좀 흐릿해요. 아무리 잘 찍으려고 해도 이분 지금 여기 위에서 막 춤추시고 하시는 이분들이요.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다 성공자가 돼서 정말 최고의 위치에 가 계시더라고요. 모든 애터미 사업자들의 처음은요 되게 미약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애터미에서는 정말 일반인 평범한 사람들도 애터미를 통해서 그리고 애터미 글로벌 시장을 통해서요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지금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성공자의 모습으로 항상 임하시는 그러한 사업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